다가오라 그러시온. 그리고 네 삶을 내 발에 바쳐라.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거절한다. 수락. 교주도 죽음은 두려워하는구나. 으야. 어둠이여, 고통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이여? 그대는 이 세상의 잔혹함을 받아들입니까? 삶은 고통이다.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속 고통의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자구요. 미친놈을 받았군. 어?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금화 두 배, 적들이 독을 떨어뜨림. 와우. 이타콰의 손길. 신성한 일격. 부하에서 거미들이 나왔어. 종교적 영감이 해금됐다고? 왜? 아, 내 이 무기가 영감을 획득하는 건가? 뭐야? 야, 추종자가 바뀌었는데? 뭐지? 폭탄 아니었어? 아, 도움을 받아서 추종자가 줄이 됐구나. 도움을 주는 추종자가. 얘 근데 뭐 하는 애야? 잘 모르겠네. 아, 화살 쏘는 애구나. 야, 니가 잡아봐. 오, 화살 쏜다. 아, 열일하네. 왕관의 부름. 다 쓰레기인데? 이런 전환하는 수고가 너무 수고로우니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어? 네, 더 이상 현명하진 않더라도 바보는 아니다. 끝이 다가온 건 나도 안다. 고백을 통해 내 편안해지겠다. 나를 비난하라. 그 아이에게 변화에 대한 생각을 심은 것은 나이니. 내가 관장하는 영역은 지식이었기에 그것은 끝없이 확장하기에. 본인은 유기체적 존재이지만 그 아이는 부자연스러웠지. 그 아이를 먹고 예속시키려 한 것도 나였다. 너 또한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존재다. 무기를 내려라. 내게 머리를 숙이라, 어린 양이여. 거절합니다. 어린 양의 거죽을 뒤집어 쓴 사자로다. 아주 좋다. 전쟁 또한 나의 관장 영역이니. 와, 아니 진짜 진짜 추종자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유슬 뭐야. 아니 얘네 있어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돼.
와, 이러면 악마재단을 많이 만들어서 애들 다 데리고 가야겠는데? 저번에 설명 보니까 최대 3명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걸로 보이던데. 와, 얼음 사거리 저거 무제한이야? 벌써 끝났어? 안 돼. 끝내고 싶지 않아. 이 전투 너무 즐거운 걸. 이번 전투 장작들의 도움으로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종교적 영감이 왜 계속 획득이 되고 있는 거야? 오, 야, 이거 분노를 습득할 때마다 영감이 완전 빨리 차네. 안 그래도 지금 타로 카드로 인해서 3배로 떨구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종교적 영감이 연락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차는데요? 이거 봐! 나 지금 종교적 영감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레벨업했어. 이거 봐! 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좋다고? 밸런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 정도면? 필멸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게 열정은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기 때문에 이 무기 덕분에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레벨업하고 있는 건데, 아, 이 신의 무기 포기해. 아, 이 도끼가 진짜 우리 근거지 레벨업하는 데에는 진짜 최고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열정 3배거든. 그래서 더 막 미친듯이 오르는 걸 거야. 아, 진짜 잘 오른다. 굳이 타로 카드를 또 할 필요가 있나? 돈 40원이 좀 아까운데. 폭탄까지. 에파르.
뭐야? 아이씨, 한 대도 안 맞을라 했더니 잡몹이 내 바로 옆에 있었네. 까비. 청사진, 금, 돌.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청사진. 아, 이제 전투도 너무 재밌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안 재밌는 게 없다, 이게. 정말 악마의 게임이로다. 아, 무섭도다, 악마의 게임. 얘 왜 여기 있어? 뭐야, 사라졌어. 아, 이 추종자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닙니다. 돌아왔구나? 와, 종교적 영감 레벨 5야. 5개 있어. 악마 소환진. 한 번에 악마 둘을 소환합니다. 악마 소환진. 한 번에 악마 셋을 소환합니다. 이거지. 선교지. 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니, 진짜. 함정 허수아비. 지금이야말로 승천을 보낼 때. 발레파,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소. 안녕히 가시길. 라고 할 줄 알았더냐. 당장 다시 내려와. 어딜 올라가려고. 야, 우리보다 번영한 곳 있음 나와보라고 해! 많았다고 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 뭐야? 미다스의 동굴? 어서오게, 어서와. 와라 모두들 방문객이 오셨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재물신께서는 황금, 아니 용감한 일을 총애하시는 법. 신구여, 미다스의 동굴에서는 특정한 분을 섬기네. 기존에 알맞는 자라면 환영하네. 아니라면. 자, 우선 둘러보게. 자네가 할도록 내버려 두겠네. 질문이 있다면 이 미다스가 도와주지. 밤이 됐나요? 밤 됐으면 보라색 문양을 참. 내 보안이 추종자로부터 꽤나 많은 헌신을 얻은 모양이로군. 하지만 분명 더 얻을 수 있겠고 말이야. 자신의 자네의 헌신을 좋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싶네. 자네가 더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내버려둘수록 가격은 내려가네. 문제는 자네가 과연 이 제안을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까지. 헌신을 1골드에 구매. 근데 나 헌신 필요 없는데. 너무 늦게 와버린 걸까? 어? 뭐가 있어. 와우. 어? 뭐야? 그는 바닥에서 기는 자였고 분뇨를 먹던 희생자였다. 다리가 많이 달린 해적들이 잃어버린 빛나는 황금이 어느 날 쓰레기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모두가 바라던 빛나는 보물이었다. 모두가 원했고 모두가 원했다. 모두가 원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피가 파도를 씻어내렸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리고 가졌다. 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이빨은 있었으니.
이제 날 도울 리는 없다. 와, 10 골드바? 사망시 하트 한 개를 보유한 상태로 부활. 미쳤네. 보라색 다리 없어요. 추종자 번제? 엥? 한 명을 번제시킬 수 있어. 그럼 흑들시 가자, 흑들. 오! 금덩어리가 됐어. 훌륭하군, 훌륭해. 그래, 훨씬 낫군. 내 수제품 완성을 도와주고 싶다면 좀 더 받겠네. 오! 번제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주면은 개꿀인데? 벌써 영감이 해금됐어? 그럼 성화 투! 나 출장 갔다 올게. 안녕. 뭐 할까? 그냥 진행하기엔 너무 아깝고. 아니야, 진행하자. 누에 고치 얻어야 돼. 잠깐만, 나 악마! 악마 안 데리고 왔어! 아, 몰라, 그냥 해. 솔직히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될 거는 없어. 뭐야? 너의 임무가 끝났을 때 무엇이 널 기다릴지 상상이나 해보았더냐. 양은 결국 도살당하기 위해 기르는 법이니라. 내가 널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네가 고통받을 준비는 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 그는 다섯째였다. 옛 신앙의 다섯 번째 주교,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그때 그는 나린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다. 지금 이 말만 한 여섯 번째 듣고 있거든요? 아! 에? 라쿤씨! 안 돼! 아, 거기에 심지어 가장 레벨이 높은 우리 간부까지? 아니, 이게 뭐야! 오반데? 아, 발레파! 어이, 진짜 큰일 났는데? 신앙심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아, 거기서 그냥 기지로 복귀했으면은 됐었을 수도 있다고? 그럴듯한데? 다음부턴 그렇게 해보자. 근데 쟤네 저 상태로 버리고 가면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 증가. 오잉? 뭘 쳐다보는 거지? 너희 왕관 쓴 놈들은 다 똑같아. 놈들의 그놈의 달라붙는 추종자 없음 아무것도 아니지. 라타운은 아니었어. 넌 절대 그 녀석 기대에 부응 못할 거야. 이제 비켜줄래? 난 너클본의 플레이하러 가야 되거든. 도박 중독자가 여기 또 왔네. 진짜 도전을 맛보고 싶다면 나와 한판 하자고. 얘가 이제 최고난이던가? 거미줄 왕관조가 당신의 상징이 거미줄에 달려있습니다. 나 이거 청사진 다 모을 때까지 절대 엔딩 안 본다. 상점, 카드, 물음표 이벤트. 당연히 추종자지. 우리 최고의 고객님 다시 돌아왔구나. 자, 선물이야. 오, 자주 애용해서 그런가 카드도 주네. 새로운 전투방에 들어갈 때 열정이 전부 보충됩니다. 어, 진짜? 이 카드 너무 사기인데? 이놈은 그냥 데리고 있어야겠어. 배가 고파지거든. 안 돼. 안 돼. 내 거야? 가자. 바로 또 추종자가 제 무조건 추종자지. 샤브라여, 그대의 지혜를 바라며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여, 그대를 통해 우리는 해답을 찾나이다. 가자, 엉덩교로. 아, 나 뼈 조각 많이 주네. 그래, 이 왕관! 나 여기 너무 가보고 싶었어.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네요. 가봅시다. 에? 기도? 당신의 소유물은 죽고 난 후에 또 당신과 함께합니다. 개소리야. 아, 버프를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제 페널티가 없도록. 원래 죽으면은 그 소지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특성 때문에 다 잃잖아요. 근데 그 페널티가 무효화됐나봐요. 이때까지 모았던 소지품 다 안 날리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거지, 죽어도. 근데 나는 안 죽으니까 의미가 없는 버프고. 참고로 안 죽어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예상인데 아마 100% 맞을 것 같긴 한데? 독의 면역 회복량 2배. 회복량 2배로 가자. 뭐야 이거? 적들을 공격할 때 치명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무자비의 망치 이코르 투척. 망치 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로망? 내가 실현시켜드리지.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보스다 하우라스. 아, 공격 판정 이상해. 아, 씨, 한 대를 꼭 맞고 깨냐, 진짜, 이씨. 에휴, 속상하네. 완전 빡집중했는데 말이야. 달목거리다. 잠 안 자는 거. 가자, 집으로. 우리 간부 살리러 가자. 얘들아 나왔어. 엉덩교. 발레파, 너만큼은 잃을 수 없다. 부활하여라. 너는 아직 떠나선 안 된다. 뭐야, 또 레벨업했어? 정화의 불길을 태워 헌신을 더 많이 수확합니다. 성화 레벨 3. 에? 종교적 영감이 또 벌써 찼네. 아,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퇴비? 풀을 놓아 비료로 변환시킵니다. 퇴비! 종교적 영감 해금. 또? 이제 그만 좀 해금대라. 지긋지긋하다. 아, 이제 다 열었어 진짜로. 이동식 예비소도 업그레이드하면은 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겠죠? 아우 귀찮아.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야, 우린 출정가자. 수정 모으러. 수정아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예, 청사지. 절대 장식품을 쓰지 않는데 그냥 모으면 기분이 좋아. 길 황금 바닥. 진짜 작정하고 우리 본교를 꾸밀려고 하면 진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겠다. 장식품이 많으니까. 보스다 증인 아스타로스.
아, 왜 도망가? 아! 우리의 품으로 오라. 청사진, 나무, 돌. 나무와 돌은 이제 더 이상 자원처럼 보이지도 않아. 지금 몇 개 있지, 우리? 그냥 약간 쓰레기 같은 느낌이랄까? 돌 847개, 나무 600개. 어? 추종자의 눈이야. 추종자가 아니라 목격자의 눈. 여기에서 이걸 얻게 되다니. 직진! 자, 다시 시작해볼까. 동백나무 꽃으로 장식된 침대입니다. 수정나무 이쁘다. 여기 가보자. 궁금하네. 오, 새로운 NPC. 그대의 성전 앞에 평화의 길. 난 오직 빛과 진리를 찾는 자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난 당신이 선택하는 추종자의 충성심을 대가를 받고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이게 무슨 충성심이야. 그냥 경험치지. 내일은 끝났습니다. 이 바보는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니 애들 안 죽어 이제. 길이 너무 안 막힌다. 무기를 바꾸고 싶은데. 아이고. 무기 바꾸게 해주세요. 이 무기 너무 구려요. 우리 이 패까지만 갈까? 좀 무린가? 본진 다 터지겠다, 야. 애들한테 소문나겠어. 야, 엉덩교 교주가 엉덩교 버렸대. 랜덤 이벤트. 뭐야, 이건? 그냥 타로카드냐, 하트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은데. 당연히 타로카드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나왔네. 지금 거짓된 복음을 전파 중이래? 환장하겠네. 아스타로스. 아야. 맞딜이다, 이 자식아! 아, 어디가! 아, 저 거지 같은 놈이 도망갔어. 아니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뭐 또 올라간 뒤진 저 개새. 어차피 뒤질 놈이었지만 진짜 저건 쓰레기네.
아, 너 왜 이렇게 단단해, 애들? 아, 진짜 그만 좀 쏴라. 원래? 어이, 나 죽겠다. 야, 진정 좀 하고. 엥? 뭐야, 왜 죽는 이펙트도 없어? 큰 선물? 콜리플라워 40개인데? 큰 선물 했다가 괜히 또 동전 하나 나오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콜리플라워로 가자. 난 큰 선, 이제 선물 절대 안 하기로 했어. 자, 빨리 가자! 본진 터진다! 수정 52개? 많이 먹었네, 그래도.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좀 두렵네요. 와, 일단 복구부터 하자. 춤춰, 얘들아. 오늘이 바로 축제 날이다. 별로 안 즐겁겠지만 춤추다 보면은 즐거워질 거야. 춤춰! 그리고 지금 늙은 애보다 2단을 조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드몬 혼자야? 몰라, 일단 드몬 가. 우리 드몬이 반가웠어. 모임에 빠진 자 바로 멸하리라. 종교적 영감 해금. 추종자들이 이제 쓰레기를 알아서 치울 수 있게. 종교적 영감 해금. 회복소. 표정식품. 뭐야, 업그레이드 이제 두 개 남았어? 아, 아니군. 기본 장식품부터 하자, 그냥. 이 진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아, 난 왜 토템 이거 지원 안 돼? 진짜 계속 상하네. 나만 안 돼. 컬트 포인트 이제 되냐고? 아니요. 나만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되는 거 내가 확인을 했거든? 다른 방송은? 나 안 되더라. 어? 이제 포인트 써져? 얘들아,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써봤자 될지 안 될지 몰라. 가볼까, 집으로? 너무 우르르 쓰는데? 적용이 돼 있을까? 와! 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 된다! 어? 오! 돌려, 돌려, 돌림판! 야! 고기! 우와! 뭐지? 이렇게 많이 준다고? 와, 신자다! 아니, 얘들아, 포인트를 너무너무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이게 맞아? 야, 룰렛만 돌리다가 이거 게임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어? 트위치가 걸리는 건 뭐야? 에? DLC! Yeah! 어? 또 트위치 걸렸어. DLC 2! 그래, 오늘 뒤지게 그냥 계속 굴리자. 와, 자원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어? 토템 굴리면서 자원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거지? 우리 모두 여분의 돈을 아꼈습니다. 지도자님과 교단을 위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부하기 위함입니다. 풍요의식을 거행하라. 그렇게까지 저에게 돈을 주고 싶으시다면야. 근데 조금 위험해요, 이거. 지금 하면 신앙심이 많이 깎여서 완전 바닥치는데? 약물 쓸까?
오케이, 오랜만에 세뇌 한번 갑시다. 이야! 에? 에?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렇게나 많이?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야, 미친 거 같아. 자, 버섯 한 입들 하시게. 안, 나 얘네 눈 맛이 간 거 좀 별로 보기 안 좋은데. 모르겠다. 야, 나 2,000원 모였어! 우와! 이게 무슨 일이고! 또 트위치네. DLC 되게 잘 걸린다. 고기 걸려라, 고기! 아이, 트위치 저 개새! 디엘씨 자원이 넘쳐 흐르는구나. 다음에 뼈장식품이랑 회복소. 솔직히 이 정도면 4천왕 안 죽여도 우리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쟤네 왜 잡아? 여기가 이렇게 행복한데 안 그래? 플림보에게 갑시다. 암상인에 가서 눈을 팔고. 누나를 또 가져왔나? 플림보도 이제 자네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군. 하! 진심으로 말하건대 플림보는 안정과 보안에 대해서라면 타협없어. 그러니 늙은 플림보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접어두게. 이제 두 개 남았네. 감사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게. 와, 이거는 이제 내가 2,000원이 넘게 했으니까 40원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카드 다 해금이나 합시다.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회복. 4개 남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살까? 다른 곳도 가서 다 사자. 허! 고요한 연못, 이건 좀 탐스럽네. 여기 목록 다시 갱신되거나 그런 거 없나?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죽었어. 머리 위에 있는 버섯이 깨져서 죽었어. 으, 징그러, 뭐야. 버섯으로 도배되어 죽었어요. 아, 금괴. 점점 비싼 걸 요구하네. 오, 저 머리 멋있다. 어? 여러분! 노인들을 여기에 바치면 되지 않을까요? 토르티트레, 레벨 1. 오, 갤러리에 또 한 점이 추가되는군. 아주 멋져. 내 수집품 완성을 도와주고 싶다면 좀 더 받겠네. 또또또 나트레브레. 이번 작품은 특별히 잘 나왔구만. 이번 거래는 참으로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야. 마지막 신성한 부적. 다 신성한 부적이 완성되었다.
고기다. 아, shut up. The yes. 돌만 안 걸리면 난 만족해. 트위치. 오, 너무 예쁜데요? 왜 그래, 너네? 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종교적 영감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 도전 과제가 열린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 어? 이제 돈으로 나와요. 헌신이. 와, 이제 헌신이 다 돈으로 나오네. 미쳤다. 어, 막 돈이 떨어져요. 애들이 돈이 많아. 엉덩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오는 자 막지 않는다. 엉덩이를 사랑하라. 밤새도록 노동하라 입니다. 운명의 양털. 아, 능력치는 유지하는 상태로 옷만 못 봤구나. 애들 병 걸린다고? 괜찮아. 알아서 잘 낫겠지. 아니면 좀 죽어도 돼. 다섯은 영이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신도들에게 내린 의무는 거둘 수 없는 것. 오라, 내 사원이 기다린다. 헉! 이분이 보스전이었네? 무기는 과연? 신의 무기? 배반자의 면도날. 피해는 낮지만 피처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빠른 칼입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신성한 눈보라. 거미줄로 뒤덮인 랜턴 지지대.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뭐야? 난 네가 부럽지 않다. 네가 날 죽일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난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지저분한 일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가 날 가로운 칼 끝에서 기다림에 운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가 격렬한 폭풍의 눈에서 기다린다. 기나긴 하루의 마지막에서. 아, 나 또 우리 애들 배반시키는 줄 알고 진짜 개쫄았네. 아, 우리 애들 세뇌시키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 그래, 차라리 이렇게 몹들을 많이 소환해줘. 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애들 죽일 수 있어. 그럴 때 폭탄. 상점. 돈. 나무. 뼈! 난 뼈. 뼈가 너무 없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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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종자보다 뼈지. 돈으로 나온다. 해골더미? 저런 게 왜 있는겨. 신성한 도끼. 무기를 휘두르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쿨타임 5초. 새로운 전투망에 들어갈 때 열정이 전부 보충됩니다. 플러스는 못 참지. 와, 진짜 쓰잘데기 없는 돌. 없는 거보단 나! 다 챙겨가자. 이게 지금 보니까 알람 뜨는 거 보니까 마을의 그 상황이 계속 지금 갱신되고 있어서 렉이 그대로 걸리는 것 같아요. 독의 면역. 지도를 밝힙니다. 이동 속도가 1.25배.
자, 보스전 들어가자. 마지막 4천왕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지. 세 번째 4천왕이 진짜 어려웠었는데 마지막 이 친구 기대가 됩니다. 파괴 역병 기아힘 다섯은 넷이 되고. 이 그만 좀 말해라. 정말 거미 던전의 거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오씨, 나 안 맞았지? 야, 너무 쉬운데요, 근데? 추종자들 덕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회피만 하고 있어도 애들이 딜을 엄청 넣어줘요. 이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우리 추종자들이 개셀 뿐. 헝. 추종자 저거 소모성인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애들이 있나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운 추종자. 신의 무기 안 부럽다. 가자.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보너스 더 주려나? 아니면 그냥 첫 클리어 보너스만 주려나? 주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보너스 새 물품에 플러스 30% 10% 보너스를 더 주네. 와, 뼈 400개. 오, 신님 오랜만이에요? 샤무라는 약하고 현명하지 못했지. 그 눈은 나를 담기엔 너무나도 작았다. 나를 해방시킬 때가 왔구나. 붉은 왕관을 그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줄 영광을 가지리라. 내 인정하지. 넌 내가 그 왕관을 쓸 때만큼이나 잘 그것을 쓰고 있었다. 넌 교단을 강화하기 위해 무려 13명의 추종자를 희생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걸 세고 있어? 죽음에 대한 너의 욕구는 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릇이요, 허나 왕관은 내 것이요. 그 무엇도, 무엇도 나보다 귀하지 않다.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제 네 목숨을 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에? 그리하면 천년 후의 모든 것들이 내 영광 아래 다시금 빛나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마지막 관문이 열렸다. 서두르거라. 시간이 촉박하다. 엔딩이 살자 엔딩이야? 어린 양이여, 붙잡힌 신의 이름으로 살육을 하던 양이여, 생각할지어다. 그대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왜 멋대로 넘어가고 난리세요? 어이씨, 너무 많아. 이거 봐라. 마지막 심장. 으아, 파. 어디 또 돌려 돌려 돌림판을 해볼까요? 유 DLC. 뭔가 이게 헌신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기운이 되게 좀 그 맛이 없네. 헌신이 좀 쩔었는데 빨아들이는 맛이. 예전엔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잖아.
가자 출정. 그러고 보니까 중앙이 열렸네요? 오. 이제 저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엔딩이야? 일단 퀘스트부터 먼저 하자. 내가 봤을 땐 저기가 바로 엔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진행이 된다는 점은 확실하니까요. 나중에 가자. 목격자의 눈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네. 세 번째 목격자의 눈을 얻었군요. 이게 세 번째 눈이겠군. 플림보는 무역에서 안전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안전을 줄 수 있지만 플림보는 야인의 혼을 가져서 말이지.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증인의 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내 뚝심도 좀 약해질지 모르겠군. 좋아, 정했네. 마지막 눈을 가져다 주면 내 머리를 숙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나 보자고. 하... 여기 물품도 이제 다 사자. 피격시 검은색 이 코르를 떨어뜨립니다. 사망시 한 개의 하트로 부활. 죽은 적들의 몸이 폭발하며 다른 적들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이거 좋다. 오, 마지막 타로 카드가 어디 있을까? 그것도 되게 애매하게 중간에 떡하니 있네. 이건 뭐지? 여기가 우리 돈을 신들께 맡기는 곳이지. 간혹 돈을 더 돌려주실 때도 있어. 간혹 돈을 잃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필명자가 의구심을 품을 게 아니지. 물론 우리 빼고 말이야. 사용하려면 일종의 헌금이 필요하다네. 어디 10금괴는 어떤가? 넣어보자. 오! 정말 관대하군. 나 같으면 절반만 냈겠지만 우물은 마음대로 쓰게. 원하는 횟수만큼 말이야. 재물신께서 관대하시길. 뭐 어차피 돈은 남으니까. 당신의 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돌아오십시오. 3일 안에 돌아오라는 게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럼 바로 돌아가도 된다는 건가? 재물을 기다린다는 게 뭔 말이야. 내가 이미 줬는데 350골드의 재물을 줬잖아요. 근데 왜 또 재물을 척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신님. 다음 날이 됐으니까 한번 가볼까? 뭐 바뀌었나? 2일 안에 돌아오십시오. 3일이었는데 2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3일 뒤에 오라는 거네. 아니 번역이 이거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3일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해야지. 씨. 주란브레. 훌륭해! 브라보 브라보! 안타깝게도 이번이 마지막이로군. 내 수집품 모으는 걸 도와줘서 고맙네. 그대는 참으로 관대하고도 잘 구운 어린 양이시군. 노년은 황금으로 보내세요. 아주 바람직하죠? 타로카드 나머지 한 장을 어디에서 구하지? 도박하는 곳에 누구 왔다고 했던 거 하셨나요? 아니요. 그 달팽이같이 생긴 애 말하는 거지? 걔 안 했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 있네. 나로군. 드디어 어른들 노는 거 세우기로 한 건가? 슈러미. 해보자. 개 억각 게임. 저 슈러미 첫 번째랑 두 번째 글자 사이에 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름을 잘못 지었네. 그래도 택도 없는데? 아, 1차이! 오케이, 됐다. 이겼다. 이건 무조건 이겼다. 저쪽이 66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이겨요. 나이스. 손이라도 한자 걸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양고기 먹을 텐데 말이야.
운 좋네. 이거 받아. 자, 다시 한 판 할래? 마지막 타로 카드. 도전 과제를 달성함. 덱 완성. 열정이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충됩니다. 이야, 좋아. 아, 미다스. 미다스 찾아가자고. 미다스의 우물. 황금의 신이 당신의 재물을 받아들입니다. 364동전. 내가 얼마 넣었지 여기다가? 350원? 미쳤니? 야, 350을 투자해서 겨우 10몇 원을 얻었다고? 진짜 무슨 주식이세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기능. 99일. 100일에 엔딩 볼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발대만 일단 뽑자. 최강. 최강 정의 구성으로 발레파랑 브레트레브레 폭발피해 레벨 10짜리 열로가자. 끝이 다가오는구나. 가자. 100일을 장식하러. 과연 이것이 엔딩일까요? 관문. 의식 거행. 총 20명의 신도가 있어야 엔딩을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30명이 있지. 와, 멋있어. 우와. 에? 와우. 저주는 이거. 배반자의 면도날로 갑니다. 싸우러 가는 거야? 신님이랑? 어? 아니네? 아, 시험장이구나. 그러시오. 너의 의무를 그만둘 때다. 네 왕관을 내게 다시 가져오거라.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라. 이 마지막 희생으로 난 자유로워진다. 드디어 내가 자유로워진다. 다가오라 그르시온. 그리고 네 삶을 내 발에 바쳐라. 어?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거절한다. 수락. 와, 이거 엔딩 분기가 있네? 교주도 죽음은 두려워하는구나. 거절.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날 배신하는구나, 어린 양이여. 나의 명을 거부하고는 스스로 거짓된 우상이 되는구나. 그 왕관은 본디 나의 것. 네가 감히 죽음과 맞서려 하는가? 주인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쓰레기에게 그대의 분노를 맛보게 하겠나이다. 발. 쉬운데?
이 짐승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주인님. 저 머리를 도려내겠습니다. 에임. 뭐야, 잼민이야? 아. 아, 저 순간이동 좀 성가시네. 오케이, 끝.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것임을 잊지 말라. 내 너를 죽이고 난 후에도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후에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 기다리는 자. 오, 야야야, 이건 진짜 좀 그렇네. 아니, 딜을 넣을 시간이 없어. 엉덩교의 교단은 교주는 나야. 엉덩교 가져가지 마. 내 거야. 하!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더냐? 스스로 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와, 역시 입회가 있네. 우와. 너는 타락이오 거짓된 우상이다. 네 타락에 의심할 것이 없이 크구나. 어, 우리 애들 안 돼. 헐. 우와, 대박. 여기에서 죽음 진짜 끝이잖아. 신은 날 이제 안 살려줄 거니까. 어? 마지막 하나 나와 임마. 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죽어라! 도전거절 달성함.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엥? 네가 다섯째구나. 네가 나를 대체하는구나. 넌 더 이상 그릇이 아니야. 신격을 품은 왕관이로구나 저주받을 양이오. 난 이제 네 자비 아래에 놓인다. 넌 복수를 우짓는 거짓된 우상이 되려는가, 아니면 자비로운 겁쟁이가 되려는가. 이제 네 사악한 행동으로 나를 비난할 순 없으리라. 너도 우리 엉덩교 들어와. 나 약하면서도 징징 짜는 더러운 것. 넌 잠깐, 잠깐. 아. 추종자 세뇌 대기 중. 다들 엉덩교에 입단하시오. 다시 태어난 그릇을 본제하라. 다시 한번 승천하여 진정한 형태를 취하라. 로딩이 너무 빨라요. 고귀한 사도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복음을 전파하시어 다른 이들 또한 위대한 어린 양의 신성한 가르침에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야, 99일이 되던 날 엔딩을 보았도다. 그래, 뭐 타로카드도 다 모았고 즐길 만큼 다 즐겼잖아. 이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주민들의 퀘스트도 거의 대부분 이제 반복 퀘스트였고 정말 알차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교단은 한 50명까지는 모아보고 싶었는데. 어? 뭐야? 기다리는 자야? 이거 엔딩을 봐도 계속 되는구나. 기다리는 자가 나한테 왔네? 근데 이 자식 헌신 생성속도 느린 거 보소? 빠져가지고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습니다. 불사야. 대박.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합니다.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함 신앙을 얻습니다. 와, 얘는 이름 그대로 쓸게요. 기다리는 자 멋있잖아. 형상 선택도 안 돼요. 색만 바꿀 수 있네. 붉은색으로 가자. 엉덩교에 가장 어울리는 색이지. 오, 역시 초월자. 선물 줄게. 추종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자. 과거의 신은 결국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아,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해보자. 위로 올라갈 수...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관문... 오잉? 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긴 그냥 장식이구나 이제. 자, 다른 엔딩이 있잖아요. 제물로 내 신체를 이제 희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컬트 오브 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자, 컬트 오브 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